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어때요? 잘 지냈어요? 예, 오늘 기분 좋아요? 예, 오늘 베트남 호치민 날씨 어때요? 날씨 좋아요? 예, 비 와요? 아니에요? 자, 한국은 날씨 좋아요. 오늘 따뜻해요. 예, 오늘 날씨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예,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요? 자, 뭐뭐에 반하다 공부했습니다. 예, 사람에게 반하다 또는 예, 사물에 반하다 쓸수 있어요. 한국의 산에 반했어요. 예, 한국의 예, 아름다운 단풍에 반했어요. 한국 문화에 반했어요. 또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한국 남자에게 반했어요. 쓸수 있어요. 한국 남자에게 반했어요. 또는 한국 여자 너무 예뻐요. 한국 여자에게 반했어요. 예, 쓸수 있습니다. 꼬업전 뉴에서 매력 있다 이렇게 쓸때 씁니다. 매력 있어요. 자, 뭐뭐로 유명하다 공부했어요. 그죠? 예, 한국 예, 나주는 배로 유명하다. 한국의 설악산은 겨울에 스키로 유명하다. 평양은 예, 냉면으로 유명하다 공부했습니다. 베트남은 어때요? 야짱은 해변으로 유명해요. 또 하이즈옹, 예, 깎인 꼬빌라 하이즈옹, 하이즈옹 라건라 하노이, 쾅라 하이띵저이, 하이띵, 예, 5.1km. 예, 근데 거기는 꽈바이, 꽈바이티우, 예, 꽈바이티우로 유명해요. 과일이죠? 예, 그래서, 나주는 배로 유명해요. 예, 하이지형은 꽈바이티우. 예, 바이티우로 유명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시와 노래예요. 한국의, 예, 동요예요. 동요. 동요는 뭐예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베트남에도 동요가 많아요. 예, 동요나 민요 비슷한 말인데 민요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뭐 한국의 예, 아리랑 같은 거.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 있죠? 그거는 한국의 민요예요. 베트남에는 선생님이 아는 민요 중에 뭐가 있냐면 모빠이 땅띵 꼰신 모빠이 땅띵 꼰신을 리 이거 아는데 선생님 다 기억 안 나고 조금만 알아요. 예. 이 노래, 예, 민요예요. 예, 베트남에는 많아요. 그죠? 한국에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예, 몇 개만 공부할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그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공부할 거예요. 자, 시와 노래 첫 번째인데, 엄마야, 누나야예요. 자, 엄마야, 누나야. 자, 먼저 이 표현을 오늘은 먼저 할게요. 뭐뭐야 할 때, 아, 야는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영수가 학교에 빨리 가. 철수야, 이리 와서 놀자. 뭐뭐야 할때 부를 때. 베트남은 뭐예요? 예, 영숙, 할 때, 어이 하고 똑같아요. 예, 베트남에 있는 그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영수가 학교에 빨리 가. 또는 철수야. 땐과 한꺽 이름이죠. 예,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리 와서 놀자. 예, 댄데, 댄다의 뒷절, 짜이 꿈녀. 예, 같이 놀자 할때 씁니다. 철수야, 영수야, 또는 뭐, 예, 또는 라나잉, 할때 어이하고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뭐, 아, 야, 쓸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별이 아름다워요. 저기 반짝이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이거 지금 잘못됐네요. 뭐뭐이가 반짝이다입니다. 자, 반짝이다. 반짝이다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51쪽에 나와요. 우리 책에 251쪽, 예, 251쪽, 할짬남모이못 251쪽에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반짝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별이에요. 자, 별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자, 여기 보는 게, 반짝반짝. 예, 그래서 반짝반짝반짝반짝입니다. 자, 따라 하세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입니다. 선생님 따라 하세요. 하늘에서, 예, 별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씁니다. 예, 그래서 반짝이는 별이 아름다워요. 자, 이게 별이 아름다워요? 예, 아름다워요. 반짝이는 별이 아름다워요. 자, 저기 반짝이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저기 반짝이는 것이 까이지, 뭔지, 엠비에콤 알아요? 네, 별입니다. 예, 알아요. 별입니다. 뭐뭐가 반짝이다. 알겠죠?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이다 합니다. 따라하세요. 반짝이다. 예, 반짝이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어 노래 첫 번째 중에 엄마야 누나야 보세요. 엄마야 누나야는 누가 지었는지 중요해요. 김소월입니다. 예, 김소월이에요. 김소월, 이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설라노이띵. 유명합니다. 따라하세요. 김소월. 예, 김소월. 예, 주로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활동했어요. 지금은, 예, 예, 지금 꽈던. 예,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분이 지은 거예요. 보세요. 이 내용이 시예요. 시예요. 시니까 먼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엄마는 뭐예요? 매얼. 누나는 찌가이얼입니다. 자, 그래서 누나는 누가 부를 때? 남자. 남자가 찌가이 부를 때 누나 합니다. 선생님은 여자예요. 여자니까 예, 찌가이 부를 때 언니예요. 그죠? 네, 선생님이 만약에 작가였으면 엄마야, 언니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화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은 예, 강가입니다. 강가. 예, 강가에 살자. 이것은 뭐 자연하고 비슷해요. 자연에 살자. 도시? 아니에요. 반대예요. 강변에 살자. 살아요. 이런 뜻입니다. 살자. 예. 송예. 살아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빛은 뭐예요? 빛. 햇빛. 예, 햇빛. 합니다. 햇빛. 자, 뜰에는, 뜰은 뭐예요? 예, 뜰에는, 마당에는, 하고 똑같아요. 마당. 예, 마당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금모래는, 금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이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금. 노란색입니다. 금모래. 모래는, 예,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모래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있어요. 예,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뒷문은 뭐예요? 앞문, 뒷문, 예, 꽁쩍, 할라, 꽁, 싸우, 예, 그래서, 뒷문, 밖에는, 옹알, 밖에는, 갈잎의 노래, 갈잎은, 잎이에요, 잎, 라, 입니다, 라, 예,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예, 여기에,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이거 잎이에요, 갈잎, 갈잎은, 이름 땐입니다, 갈잎의 노래, 예, 바람이 불어요. 예, 갈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요. 예, 예, 노래처럼 들려요. 하다. 노래처럼 들려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두 번 반복됐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살자. 자연에 살자. 도시 싫어요. 예, 강변에 살자. 왜냐하면, 마당에는 예, 반짝이는 금모래빛, 또 뒷문 밖에는 바람이 있어서 노래처럼 들려요. 바람 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아요. 예, 호치민, 타임 포 호치민, 타임 포 서울, 설라 온 아오 왜요? 예, 소리가 시끄러워요. 자동차 소리 또는 뭐 사람 소리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람 소리, 예쁜 햇빛,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변에 살아요. 강변은, 예, 자연이어서 아주 예뻐요. 예, 모래가 바람, 여기 지금 저녁이 되면 이렇게, 자연이 예뻐요. 그래서, 강변에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 읽으세요.
태엽고 따라하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알겠습니까? 이 노래는 원래 이 동요가 있는데, 예, 동요가 있어요. 예, 오늘은 예, 세 개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 이거는 한국 선생님이 아마 가르쳐 줄 거예요. 한국 선생님이 예, 세 이쪽 M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 보세요. 시와 노래 두 번째. 자, 이게 옹달샘이란 노래예요. 예, 옹달샘이란 노래예요. 이것도 예, 노래 중에 있는데 시도 있어요. 이것도 시예요. 예, 보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옹달샘은 물이에요. 이거 옹달샘은 깊은 이렇게 산속에 있는 예쁜 여기에 예, 호수가 있어요. 샘이에요. 조그만 샘이에요. 그걸 옹달샘이라고 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깊은 산속이라는 얘기는 산이 아주 깊습니다.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누가 와서 먹나요? 여기 옹달샘은 여기 사람들 없어요. 예, 깊은 산이니까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나요? 예, 누가 와서 먹나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또는 맑고 맑은, 맑고 맑은, 예, 맑고 맑은 썰라싸인, 맑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깨끗한 뜻입니다. 예, 여기 깊은 산속이니까 물이 아주 썰싸인, 너무너무 깨끗해요. 예, 맑고 맑은 이 옹달샘, 누가 와서 먹을까요? 누가 와서 먹나요? 몰라요, 그죠? 예,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사람 아마 없어요. 예, 산이 아주 썰라싸 깊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새벽에 토끼가, 토끼는 뭐예요? 예, 새벽에, 예, 토끼가, 예, 토끼예요. 맞아요? 예,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일어나다 뭐예요? 웅자, 일어나다. 자, 눈 비비다 뭐예요? 눈을, 예, 비비다. 자, 아침에 웅자있음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눈을 이렇게, 일어나서 눈 이렇게 비벼요. 맞아요? 예, 자, 눈 비비다 합니다.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눈 비비다. 예, 눈 비비고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오다. 세수하다. 라지어마다. 예, 세수하러 왔다가. 지, 녹, 예, 지, 웜, 녹, 토. 예, 물만 먹고, 네, 가지요. 물만 먹고, 디, 토. 예, 지, 웜, 녹, 토. 예, 알겠습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여기 왔다가 그냥 웜요? 예, 물만 먹고 디 가지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단어와 표현을 보고 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노래 한번 해봐요. 자, 보세요. 맑고 맑은 이거 연마인 강조입니다. 깨끗하고 깨끗한 썰싸인 맑고 맑은 이 응렬라서 싸잉의 뜻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옛날에 깊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자 보세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뛰어놀고 있다. 자, 넓고 넓은 이건 뭐예요? 전라 좀 너무 넓다는 뜻입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응아이스요. 자, 옛날에 깊고 깊은 산, 깊고 깊은 젖썩이 뜻입니다. 네, 깊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명이 살고 계셨습니다. 네. 노이추엔 이건 이거 옛날 이야기할 때 나이스요. 예, 옛날에 깊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 한 분, 한 명이 살고 계셨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살고 계시다
네, 릭스 허언입니다. 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높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높임 표현을 써야 돼요. 있다의 높임 표현 계시다입니다. 예, 계시다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이 랩람 아름답습니다. 높고 높다 라죠? 까오. 높다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예, 한국은 가을 하늘이 높고 예, 높고 높아요. 그리고 예. 파래요. 저 쌩, 색깔이 너무 파래요. 예. 파랗고 파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눈을 비비다. 예, 뭐뭇을 비비다 씁니다. 눈을 비비다. 손을 비비다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손을 비비면서 얘기했어요. 눈이 가려워도 비비지 마세요. 비빔밥은 잘 비벼서 먹어야 해요. 자, 보세요. 자, 그 사람은 손을 비비면서 얘기했어요. 손을 비비다. 손을 비비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얘기할 때 손을 비비면서 얘기해요. 안 좋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눈이 가려워도 비비지 마세요. 자, 눈이 가려워도, 눈이 가려워도, 가렵다, 라, 설라, 가렵다, 몸이 가렵다, 가려워요. 예.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마세요. 예, 손이 원래 보통 더러워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비빔밥은 잘 비벼서 먹어야 해요. 자, 비빔밥 뭐예요? 비빔밥은 원래 비비다 합니다. 비빔밥을 비벼서 먹어야 해요. 빨안 먹어야 해요.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거 옹달쌤인데, 선생님 이 음이 어떤지 모르죠? 예, 선생님 원래 노래 잘 못해요. 예, 노래 잘 못해요. 예, 핫, 라설라겜, 나빠요. 예, 노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플룻으로 불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마, 예, 노래로, 예, 도와줄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맑고 맑은 온밭은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도 비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들었어요? 아, 선생님 오랫동안 안 불어서 지금 소리가 잘 안 좋아요. 예, 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선생님 보세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만. 두 개가 똑같아요. 그죠? 이 두 개 음이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높아요. 그죠? 높아요. 들어보세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밑에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쉬워요. 이것도 위에 이 세 개랑 예, 똑같아요. 그래서 세수하러 똑같아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여기까지 여기에요.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쉽죠? 예,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그 이거 한국, 동요예요. 한국 동요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 예, 네, 많이 알아요. 예, 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깊은 산 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아마 한국 선생님이 더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예, 네, 이거 한국 사람 아마 모두 알아요. 예, 한국 사람 모두 알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시아 노래, 예, 이 노래도 아주 유명해요. 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 단어와 표현 먼저 할게요. 자, 고향의 봄인데, 고향은 뭐예요? 예, 고향의 봄은, 뭐, 수원, 예, 봄입니다. 자, 단어와 표현 먼저 할게요. 자, 울긋불긋하다. 자, 울긋불긋하다. 예문 들어보세요. 이거 띵띵 형용사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울긋불긋 예쁘게 피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산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었어요. 나는 울긋불긋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울긋불긋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울긋불긋 이것은 자, 띵뜨 형용사예요. 울긋불긋하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아, 이 색깔 보세요. 이거 예, 분홍색이에요. 예,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이거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 모사인 모방 또는 모덴 모로 모도 다 이게 같이 막 있어요. 울긋불긋해요. 이거 울긋불긋해었습니다. 예, 울긋불긋해었습니다. 자, 울긋불긋해었습니다. 예, 울긋불긋해요. 자,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울긋불긋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을이 되니까 산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었어요. 자, 가을이 되면 뭐예요? 단풍이 들다 합니다. 자, 단풍이 들다. 단풍이 들다. 따라 하세요. 단풍이 들다. 들다. 많이 써요. 생각이 들다. 단풍이 들다. 돈이 들다. 씁니다. 그죠? 많아요. 들다 많아요. 단풍이 물들다 씁니다. 단풍이 물들다. 물들다는 얘기는 단풍이 예쁘게 물이 들다 피었다 씁니다. 예,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산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었어요. 나는 울긋불긋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울긋불긋, 예,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울긋불긋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선생님은 단색 옷을 좋아해요. 색깔이 단색. 단색이란 얘기는 한 가지 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 옷을 좋아해요. 단색 옷을 좋아해요. 흰색, 파란색, 빨간색, 예, 단색입니다. 근데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많아요. 울긋불긋해요 합니다. 울긋불긋해요. 자, 단색 옷을 좋아해요. 울긋불긋한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쓸 수 있어요. 자, 뭐뭐가 그립다. 예, 뭐뭐가 그립다입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특히 추석이나 설 때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아플 때는 가족이 그리워져요. 공부 다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서울에 살던 때가 그립겠지요. 자, 보세요. 특히 추석이나 설 때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M 역 꽤. 자, 언제요? 답빛. 중투 또는 안때. 이거는 뭐예요? 명절이에요. 한국의 명절입니다. 예, 전남, 역괴, 고향이 그립습니다. 떤엔즈, 당연하죠? 예. 아플 때는 가족이 그리워져요. 쩌는요, 언제요? 키, 옴, 아플 때. 예, 아플 때는, 선생님은 염에. 엄마가 그리워져요. 맞아요? 예, 엄마가 그리워져요. 또는 공부 다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서울에 살던 때가 그립겠지요. 자, 공부를 다 끝내고 백개 고향으로 돌아가면 쩌베, 예, 돌아가다 라 쩌베입니다. 돌아가면 서울에 살던 때가, 예, 서울에 살던 때가 아마 그리울 거예요. 그립겠지요. 그리울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 그리울 거예요. 이거는 도안, 할라, 떡날, 미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에 살던 때가 그립겠지요. 서울에 살던 때가 그리울 거예요.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시와 노래로 가서 나의, 예, 고향의 봄.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고향의 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향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키 쬐꼰 어렸을 때 고향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time for 도시에 살아요. 근데 고향은 작아요. 시골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면서 쓴 시예요. 보세요. 나의 살던, 내가 살던 똑같아요. 나의 살던, 내가 살던 똑같아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이 피는 산속입니다. 여기가 다 뭐예요? 여기 산이에요. 또 산이에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이 피는, 이거 다 꽃이에요. 꽃이 피는 산골입니다. 꽃이 피는 산속입니다. 똑같아요. 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자, 복숭아꽃 꽃 이름이에요. 살구꽃, 예, 아기 진달래, 진달래꽃 다 봄에 피는 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에요. 자, 이런 꽃이 많이 피면, 울긋불긋. 꽃 대골 차린 동네. 자, 여기 이 동네가, 자, 울긋불긋 꽃이, 예,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예, 많아요. 그래서 울긋불긋 꽃 대골, 그런 동네예요. 이런 뜻이. 이 동네가, 내가 살던 동네가 봄에는 꽃이 많이 피는 동네예요. 그 속에서, 자, 그곳에서 똑같아요. 자,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 자, 여기에서 막 친구들이랑 쩔 놀았습니다. 그때가, 썰라뇨, 그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절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자, 이 꽃동네, 이 동네가 다 어디예요? 봄이면 꽃이 많이 피어요. 이 동네. 동네는 랑입니다. 동네. 예, 랑입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내가 살던, 옛날에 살던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자,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자, 파란 쪽, 예, 이쪽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면, 남쪽은 민남.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자, 여기 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강이에요. 송아. 예,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 수양버들 이름이에요. 이게 수양버들이 막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려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요. 이거 춤추는 것 같아요. 예, 춤추는 것 같아요. 춤추는 동네. 자,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선생님 고향은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선생님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예, 시골이 아주 작아요. 예, 지금도, 예, 지금도 부모님은, 봄에 꼭 선생님 부모님은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예, 꽃이 많이 피어요. 그 친구들과, 놀았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던 때가, 가끔 그립습니다. 예, 팅투한 꽃이요. 예, 가끔 그립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 노래예요. 이것도 노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는 노래니까 들어만 보세요. 예, 들어만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만 이 음이 너무 높죠, 선생님. 네. 네, 음이 높아요. 근데 이 노래 선생님 어렸을 때 배웠어요? 네, 많이 배우고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 좋아요? 네, 좋아요. 선생님 고향은 어디예요? 제 고향도 강원도입니다. 아, 선생님의 고향 그립습니까? 네,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자, 모든 사람은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좋아요. 예, 언제 다시 예, 시간이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예, 공부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인데 자, 연습에 나오는 거예요. 시를 읽어봅시다. 자, 이 시는 이 시는 김춘수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예, 작가, 예, 딱자 김춘수예요. 근데 제목이 꽃이에요. 꽃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를 들어보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자, 보세요. 꽃,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근데 이 꽃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꽃은 누군가에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 이 의미야? 의미가 뭐예요? 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되고 싶다입니다. 예.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게 플룻이에요. 선생님 이 플룻을, 산 지, 예, 10년 넘었어요. 선생님이 1996년에 이 플룻을 샀습니다. 예, 1996년에, 예, 아마, 예, 96년, 95년, 예, 플룻을 샀어요. 예, 이 플룻을 샀는데, 그래서 이 플룻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플룻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예,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플룻은 선생님이 아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어요. 또는
선생님 지금 이 목걸이 있어요. 네. 보여요? 선생님 목걸이 있어요. 이 목걸이 예, 네, 선생님 오빠가 선물로 주었어요. 예, 네, 오빠가 선생님 오빠가 선물로 주었어요. 이 목걸이는 여러 개 목걸이 중에 하나지만 예, 오빠가 준 거니까 의미가 예, 더 있어요. 예, 의미가 더 있어요. 예. 꽃이 여러 개 많아요. 꽃이 많지만 선생님이 집에 있는 꽃은 하나예요. 그 꽃은 다른 꽃들보다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예, 나한테 예, 정이 들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꽃들하고 꽃 콤테소 생겨 비교할 수 없어요.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애는 뭐예요? 그 사람 3인칭이에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쩌가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다만은 찌의 뜻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이거는 의미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었다. 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왜요? 예,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예,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쩌키 호이 예, 호이 땐 꾸어 아잉어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잉어일랐지 응어이 빈텅 토이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똑같아 지 응어이 빈텅 네, 보통 사람과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 키 M 호이 아잉어이 이름을 아잉호 예 M 호이 땡고 아잉어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 바로 의미가 되었다입니다. 의미가 자 아잉어이 랑의 빈텅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예,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예, 맞다, 관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잉어이라 설레 답비했고, 엠, 예, 엠라 꿈라 답비했죠, 아잉어이. 그러니까 둘은 서로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이제 있어요. 예.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 알맞다. 예, 알맞다 뭐예요? 예, 부혹. 예, 알맞다. 적절하다. 알맞다. 빛깔은 뭐예요? 색깔이에요. 예, 머우. 향기는 흐엉, 텀입니다. 나의 색깔과 향기에 예,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불러다오는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선생님도 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응어의 빈트엉, 예, 콩깐떤 그러면 뭐예요? 우울해요. 슬퍼져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예, 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삶이 재밌어요. 이해가 돼요? 예, 보세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쯔어꾸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은 하나의 꽃 똑같아요. 하나의 의미 똑같아요. 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꼬자치. 예, 됐송.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이 시는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예,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으면 더 예뻐져요. 왜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선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선물은, 만약에 이 반지가 남자친구가 준 반지예요. 그러면 다른 반지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예, 우리는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가 다른 반지가 많지만 더 특별해요. 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나도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면 더 소중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은 의미가 되고 싶다. 소중한 것이 되고 싶다. 예, 귀한 것, 귀한 것이 되고 싶다.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꽃은 그런 의미가 있는 시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시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 258쪽에 나와 있어요. 예, 258쪽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하늘이라는 시예요. 하늘이라는 시인데, 이거는, 예, 유명한 시가 아니라, 예, 보통 사람이 지은 거예요. 토마드 프랑스라는 사람은, 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은 시예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늘, 토마드 프랑스. 파란색을 아주 좋아해서 파란 하늘을 만들었어요. 가벼운 것이 꿈처럼 마음에 들어서 구름을 만들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해를 만들어 붙였어요. 자고 싶어서 해를 시계처럼 돌렸어요. 해가 떠났을 때 슬퍼서 별을 만들어 걸었어요. 조금 심심할 때 하늘의 색깔을 바꿨어요. 피곤해서 풀 위에 누웠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시가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보세요. 자,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이 단어와 표현 네 번째를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했어요. 먼저 이 네 번째 먼저 할게요. 이 단어와 표현 예시라는 건데 이건 나이스어 예시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예, 옛 고향 그 나의 살던 옛날 고향이란데 옛 고향 할 때 옛은 나이스어 고향은 쟁뜨 명사예요. 옛날이란 뜻이에요.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들어보세요.
라디오에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옛 노래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사셨던 옛 집을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 저는 한국의 옛 풍습에 관심이 많아요.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밤마다 내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 보세요. 라디오에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옛 노래가 나옵니다. 10년 전, 예, 쩍, 뭐뭐 후, 싸움, 예, 유행하다, 류행. 유행했던 옛 노래가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예. 유행은 계속 바뀌어요. 유행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옛 노래가 나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다 씁니다. 할아버지가 사셨던 옛 집을 다시 가 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자,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옛 모습이 그대로예요. 예. 저는 한국의 옛 풍습에 관심이 많아요. 풍똑입니다. 풍습. 풍똑. 풍습에 관심이 많아요. 꼬니유 깐땀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집이, 자, 저기 보이는 집, 저기 보이는 집, 민터의 보이는 집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전통, 전통 집이에요. 전통 가옥이에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옛날에 있어요. 요즘에는 박물관, 땅 박물관에 가면 꽃에 쌤덕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밤마다 뭐뭐마다 항의 뜻이죠. 밤마다 내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할머니는 밤마다 저에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할머니 있으면 좋아요. 그죠? 옛날 얘기를 해주는 할머니 좋아요. 그죠? 옛 배웠습니다. 쓰어의 뜻이에요. 이거 다 공부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했던 연습 두 번째로 다시 와서 자,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하늘이란 시를 지은 거예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파란색을 아주 좋아해요. 네, 파란색 목사인 아주 좋아해서 파란 하늘 만들었어요. 간단해요. 그죠? 간단해요. 가벼운 것이 꿈처럼 마음에 들어서, 자, 가벼운 것이 서틱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구름을 만들었어요. 자, 하늘을 파랗게 만들었어요. 자, 하늘을 자, 이렇게 파랗게 만들었어요. 파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가벼운 것, 그래서 여기다가 구름을 절라니에 가볍게 만들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자, 이제 보니까 밤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해를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자, 자고 싶어서, 자, 자고 싶어요. 이제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를 시계처럼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이 돼요. 예, 밤이 됐어요. 자, 해가 떠났을 때, 자, 해가 없어요. 해가 떠나다. 예. 디자조이.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쿰꼬. 해가 없어요. 그러면 졸라 부원. 슬퍼서 여기에다가 별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어 걸었어요. 조금 심심할 때. 심심해요. 예, 졸라 부원. 심심해요. 하늘의 색깔을 바꿨어요. 심심해요. 색깔을 파란색, 흰색. 예, 바꿔요. 색깔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붉은색. 노을이 지니까 붉은색으로 바꿔요. 색깔을 조금씩 바꿔요. 왜요? 심심하니까. 자, 그 심심해서 하늘의 색깔을 바꿨어요. 피곤해서 풀 위에 누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피곤해요. 풀 위에 누웠어요. 피곤해요. 풀, 예, 풀 위에 누웠어요. 누웠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자, 하늘을 쳐다보다 합니다. 자, 하늘을 쳐다보다, 쳐다보다. 자, 고개를 들어서 보다, 쳐다보다. 하늘을 쳐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저택 너무 아름다워요. 설라 던잔. 간단해요. 그죠? 예. 자,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기 내용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색을 아주 좋아해서 파란 하늘을 만들었어요. 가벼운 것이 꿈처럼 마음에 들어서 구름을 만들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해를 만들어 붙였어요. 자고 싶어서 해를 시계처럼 돌렸어요. 해가 떠났을 때 슬퍼서 별을 만들어 걸었어요. 조금 심심할 때 하늘의 색깔을 바꿨어요. 피곤해서 풀 위에 누웠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잘 썼어요. 예, 선생님 보니까 아주 잘 시를 잘 썼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한국어로 시를 써보세요. 예, 한국어로 시를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예, 시 좋아요. 예,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노래들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